스크로블락이 종래의 어떤 뮤지컬보다 세대 관통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버지 세대가 갖는 그런 락의 미학이 있고 아이들은 그런 스타일을 떠나서 유쾌한 음악을 좋아하고 그게 잘 배합이 되면서 실제로 가족 관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스크로블락이 더 마음이 당기는 이유는요. 지금과 맞기 때문에 첫 번째 성인들은 피로해요. 그리고 아이들은요 답답해요. 시험에 그리고 미래 불안에 시달린단 말이에요. 현실과 고정관념 틀을 깨고 박차고 나가는 데서 엄청난 통쾌함을 느끼는 거예요. 음악은 그 통쾌함을 강렬하게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. 두 가지 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가 재미 또 하나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재미와 의미가 있는 뮤지컬인 거예요.